이처럼 은행 대출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자 부담은 더 늘게 됐습니다.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, 즉 자금조달 비용지수가 또 올랐기 때문입니다. 김성훈 기자. 네, 김성훈입니다. 코픽스가 얼마나 올랐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? 네,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8월보다 0.14%포인트 오른 1.16%라고 공시했습니다.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4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지난 8월 말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상승폭도 지난 2017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.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은행의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. 네, 그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하는데요.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의 이자가 0.14%포인트씩 오릅니다. 국민은행은 내일부터 3.47%에서 4.67%까지로, 우리은행도 월요일부터 3.14%에서 3.85%까지 금리가 높아집니다. 농협은행 역시 월요일부터 2.95%에서 3.86%까지로 금리가 바뀝니다. 여기에 다음 달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당분간 대출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.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.